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도 한번 살펴보고요. 월요일 날 시작인데요. 어때요? 자,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필수로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그동안에 미국장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급락을 하면서, 기술주 급락, 테슬라부터 기술주 급락하면서 많이 두려움에 아마 오늘 월요일 장을 아마 맞이했을 가능성도 개인 투자자들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뭐 그거 너무 연연해하지 않 필요가 없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시장의 자금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냐? 상당히 부동 자금이 1273조라고 그래요. 또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자금이 지금 120조가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가는 거 보면 기관 외국인은 지금 없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시장이 내려가는 올라가는 동안에 기관 외국인 팔고요. 개인만 지금 계속 사서 그럼 어느 정도냐? 아, 쫄지 마라. 그죠? 쫄지 마라. 동학개미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자, 금년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 투자자가 지금까지 얼마 어제 금요일까지 산 금액이 53조입니다. 이 53조를 이렇게 보시면 1월 1일부터 산 것이 기관 외국인이 매도한 금액은 얼마냐? 자, 기관이 24조 664억이고요. 외인이 29조 1186억입니다. 매도를 감안했습니다. 근데 개인은 그동안에 얼마 샀냐면 무려 1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자그마치 53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개미가 이끌어가는 우리 시장에 처음 보는 장을 이끌어간다. 또 지금까지 전고점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현금 확보한다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관 외국인이 돈을 벌었냐? 지금 기관 외국인의 매수 가담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보시죠. 자, 대형주가 지금, 원래가 지금 9월달, 10월달부터는 원래 1년 중에 대형주장이 주로 가는 장입니다. 그죠? 10월, 11월, 12월. 그리고 이제 연초되면 보통 이제 중소형주 장이 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하죠. 대형주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부터 2017년 1월, 11월 2일까지 대형주장이 갈때 중소형주장이 못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 현상이 나죠. 물론 대형주도 갔습니다. 그죠?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소형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형주는 벌써 이미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또 소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코스닥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코스닥은 오늘도 신고가를 냈는데요. 지금 이제 대형주를 보겠습니다. 202 보면 역시 주춤하고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그러나 중형주하고 그다음에 소형주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 왜 그럴까요? 역시 주로 동학개미 운동이 주식시장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썸머랠리를 처음으로 맛보는 장이 아니겠나? 여러분들은 다 팔아서 이 썸머랠리를 다 놓쳤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수많은 전문가들이 썸머랠리, 썸머랠리 그랬더니 썸머랠리 간 적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네, 이번만큼은 썸머랠리가 정말 멋지게 신고가를 내면서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죠? 예, 중형주죠. 그다음에 203 중형주가 이렇게 나가면서 코스닥은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죠. 신고가를 내면서 자 이제 역사적 고점은 아직 멀었지만 2000포인트 2900포인트니까 자 이것이 한번 돌파 나가면요 자 전고점이 어디죠? 이게 돌파 나간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지금 어디냐? 이게 지금 878포인트인가요?
잠깐 보겠습니다. 870번 마지막이 932포인트네요. 그죠? 마지막 고점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게 932포인트. 여기를 넘어가면 일단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측입니다. 그래서 100%로 믿진 마시고 시장은 가고 있다는 거에 여러분은 좋은 점을 어떻게 들고 가지 정석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항하지 말라는 말도 있듯이 그죠? 가장 핵심이 뭐죠? 이번에 뭐 뉴딜 펀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죠? 데이터 뉴딜하고요. 첫 번째가 예. 데이터 뉴딜. 그죠? 예. 그다음에 뭐죠? 이것만 여러분이 알았어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투자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린 뉴딜입니다.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번 보자고요. 자, 데이터 뉴딜과 그린 뉴딜을 기본 정책으로 지금 뉴딜 정책을 160조를 투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항하지 말라. 그죠? 그럼 우리는 뭘 사갖고 가야 되냐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 K뉴딜의 종목 중에서 어제 금요일 날은 더전 비전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린 뉴딜에서 핵심이 템플턴의 식구들이 지금 사서 한화 솔루션을 지금 187%를 했다고 하는데 거짓말 같은 사실이죠. 보시다시피 지금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또 뭐가 나갔나요? 역시 또 CS윈드라든지 동국 SNC 그죠?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CS윈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이제 그린 뉴딜로 가고 있는 종목이죠. 이걸 이기는 투자들 가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나간 종목이 누구냐 하면 역시 수소차가 오늘 움직였습니다. 일진다이아라든지 그죠? 일진다이아가 신고가를 지금 못 넘어갔는데요. 자, 이제 강하게 넘어간 종목이 역시 JNK 히터가 오늘 장악 박스를 돌파하면서 엄청나게 강하게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점을 또 돌파 나갔죠? 전고점을 다 돌파 나가서 이제 없습니다. 더 멀리 가겠죠? 더 멀리 가는데 투자자들은 자릅니다. 누가 자르죠? 바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무슨 행동을 하냐 하면요. 5% 챙기거나 5만원만 챙기고 단기 투자 수익에 연연하는 거예요. 길게 보지를 못해요. 멀리 봐야 되는데요. 하루아침에 쪽박 찬다고 생각하고 수익 덜 나도 5% 단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국에서는 단기 대응에 살아남는다는 장기 투자는 무조건 물린다는 잘못된 투자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다 기업 분석을 안 합니다. 기업에, 그죠?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게 되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기업 분석을 안 해요. 전문가들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수많은 투자자들을 단타로 내몰아 버립니다. 제 방은 그런 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을까요? 이거를 기업 분석을 안 하고 여길 가격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기관 외국인은 뭐하러 이걸 사냐고요. 그걸 믿고 가야 되는데 다 팔아버립니다. 요거 조정 들어오면 우리 유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는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도 샀고요. 시범을 보여줘서 그랬더니 여기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팔고 도망갈 생각만 합니다. 괜찮다. 들고 가라. 그래서 이제 막상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큰 수익이 났죠, 오늘도.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투기적인 단타 거래에 급증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죠?
그래서 뭐 큰손 투자자는 5%만 수익 나면 바로 팔이고 소액 투자는 하루 5만 원 벌면 계좌를 정리한다는 오치기 투자가 유행한다는데 크나큰 바보치입니다. 그런 큰 수익을 날 때까지 버티는 것은 미련하다고 보고 거래를 자주 해서 일단 수익부터 챙기려는 생각으로 갖고 있지만 그것이 뭐냐 하면 미국 대선과 중국 미중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은 안 간다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좋은 종목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회전율이 제일 높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예 부실 종목이 오늘 뭐 165억 뭐 그죠 진단 키트 수출했다고 필로 시스템인가요? 필로 관리 종목 필로 시스 헬스 케어 여기 가서 그냥 단타 치고 난리 치는 겁니다. 템플턴은 이거 추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관리 종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살아날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자, 진단 키트, 자가혈당 측정기, 이거 바이오센스 해가지고 진단 키트 나갔다고 뭐 수출 계약했다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믿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 이것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유보율도 다 까먹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것이 정상이 돼서 수출 나갔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공시가 나왔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공시 정보에서 그죠? 한번 보고요. 네. 자, 수출 계약을 오늘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데도 자, 이것이 뉴스가 나와서 오늘 뭐 계약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자체로 기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업이익을 3년 연속 적자 기업에다 유보율도 다 까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ROE 성장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템플턴의 식구들은 이런 거 안 삽니다. 솔직한 얘기로. 수백 프로가 나가도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이런 단타를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누군가는 물려서 깡통으로 나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이러다가 예 뭐죠? 감자! 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걸 여러분이 그린 뉴딜을 잡고 예? 하나 솔루션을 샀다면 이 벌써 예, 187%를 먹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 만약에 아까 이 JNKT를 사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벌써 수익이 굉장히 컸죠. 자 그럼 한번 종목을 기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뭐 만드는 회사냐면 그 수소가스를 만드는 기업이죠. 자 그러면 얘가 영업이익이 벌써 작년에 173억, 49억에서 173억에 올해 1분기가 45억입니다. 2분기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2분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JNK 히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실적은 어떻게 됐나? 영업이익이 54억입니다. 그러면 이번 6월 말 23기 자 6월 말까지 그럼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죠. 영업이익이 54억이니까 45억이었으니까 54억 9억 2분기 실적은 9억 정도 났네요. 그죠? 그럼 이 기업이 과연 재무정보를 봤을 때 그죠? 영업이익률이 예, 그렇고요. 이자 보상비율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자본금이 111억인데 자기 자본이 지금 얼마죠? 자기 자본이 뭐냐면 951억입니다. 연금상 영업상 현금 흐름도 좋습니다. 그럼 얘하고 얘를 한번 필로 힐스케어를 한번 보자고요. 얘는 뭐가 있어요? 영업상 현금 흐름이 5년째 지금 적자입니다. 그럼 돈도 지금 별로 없습니다. 자, 어떤 기업을 사시겠습니까? 이것이 정석으로 가는 길과 그죠? 차트만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위험한 겁니다.
여기 상한가 간다고 갔다가 물려서 떨어질 때 여러분은 큰 낭패를 보는 겁니다. 또 상한가 간다고 쫓아가서 5%, 예, 이렇게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돈이 커지질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갔던 필러 실스케어, 9월 달에 들어와서 필러 실스케어 회전율 높이 300%, 그 다음에 신일제약, 그죠? 또 뭐죠? 예, 시스윅, 그죠? 시스윅, 왜 안 나와? 시스윅인가요? 예, 네, 시스윅. 자, 경고받아서, 얘는 좀 기업이 좀 그나마, 예, 네, 의료 정밀기인데요. 돈을 버는 기업이죠, 그나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타를 치다 보니까, 그죠? 일주일에 두 번 5% 먹어서, 그것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그냥, 이런 종목을 사서요, 저평가 됐을 때 사가지고 그냥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 시스템 사가지고 그냥 물고 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죠? 그냥 돈만 벌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단타 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요? 자, 일진 다이어를 봐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이런 기업을 사서 그냥 들고 갔더니 큰 수익이 났습니다. 조카 녀석도 지금 200%가 넘게 수익 나 있고요. 여기서 산, 그죠? 또, 우리 유련들도 수익도 많이 나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갔을 때 큰 수익이 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또 하나 미코 있습니다. 미코는 여러분이 아까 진단 키트와 똑같이 미코 바이오 메드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사고 지금까지 안 팔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수익이 났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큰 수익을 날 줄,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지금 200%가 240% 넘었죠. 이걸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도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준 것이 뭐예요? 정배열로 가면, 정배열로 가서 정배열이 끝날 때까지만 가라. 지금 오늘도 급등 나갔죠. 자, 이것이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안 하고, 그죠? 오로지 도박만 하면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투자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도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대한민국에는 장기로 보유할 종목이 장기 보유 종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보유 종목이 없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이걸 그죠? 장기로 지금 10년을 들고 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10년에서 지금 들고 와서, 아니 태어나서 2010년에 들고 와서 지금까지 갖고 왔으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돈 버는 기업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에? 그러면 1132%예요. 10년 동안 1년에 113%씩 벌어주는 겁니다. 무슨 장기 보유할 종목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투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에 여러분들은 현혹돼서 부실 종목인지 기업을 분석하지도 않고 그냥 장기 보유할 종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유리원님 4년 전에 제 부처한테 따라왔다가 이제 이번에도 또 들어오셨는데요. 18살짜리하고 20살짜리 자녀가 있는데 주식을 사줘서 이번에 4년 전부터 사기 시작해서 제가 끊임없이 자녀들을 갖다 부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두 자녀를 갖다 계좌에 놓은 것이 지금 이번 수익이 1억이 났다고 합니다. 5G 장비주 위주로 사줘서 1억이 수익이 났다고 그래요? 에? 그러면 적은 돈을 이렇게 사서 돈을 벌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5G 지금 망했나요? 장비주가 한번 볼까요? 오늘도 에이스테크 제가 삼통신 사지 말고 이거 사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벌써 4년 전에 산 건데요. 지금 얼마나 많이 나갔나 봐요. 1년, 2년, 3년, 4년 이 지금 얼마나 갔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단타를 해서 이렇게 많이 벌었나요? 에? 여러분 단타해서 이렇게 많이 벌었네? 946%?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KMW 이렇게 사셨나요? 뭐 몇 년을 들고 가면 큰일 난다고요? 아니 3년 들고 갔는데 이 KMW가 지금 얼마 났어요? 1900%입니다. 장기로 보유할 종목이 없다라는 엉터리 같은 얘기에 여러분들은
매일 단타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을 못 나는 거예요. 그것을 꼭 깨우치시고 정석으로 가는 길, 기업을 분석해서 비밀 지도를 알고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부자가 되는데, 단기 멀리 보지 못하고 자꾸만 가까이서 이거 조종하는 거에 두려움을 갖고 길게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계속 범하는 거다. 저는 우리 일원들한테 끊임없이 단기 급등하는 종목은 차익실현에도 좋지만 기업이 돈을 꾸준히 버는 종목들을 멀리 갖고 가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야 된다. 자, 삼성전자가 키워주는 뉴 파워 플라즈마도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고 있어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삼성전자가 키워주는 종목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1년이, 지금부터 이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투자를 제대로 배워야만 뭘 언제 어떻게 사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또 가장 이제 문제가 된 게 바로 은행주에 가 있습니다. 신한지주 제일 많이 가 있습니다. 조단위로 샀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산 게, 조단위로 산 게 뭐죠? 바로 예,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 얼마 샀냐 하면 1조 2182억을 샀습니다. 한국전력을. 한국전력을 산 투자자들이 지금 손실이 얼마냐? 25% 마이너스입니다. 왜 이럴까요? 지금 예언한 여기서부터 이 정부가 들어와서 한전을 포기, 뭐죠? 원자력을 포기하고 역시 그 신재생 에너지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기업이 실적 부진과 또 석탄 발전소를 어디로 냐면 LNG 가스 발전소로 바꾸면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급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산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더군다나 전문가도 추천하는 거죠. 기관 외국인 다 도망갔는데 개인만 죽어라 샀죠. 그럼 개인이 돈을 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또 뭐죠? 유상증자 1조 1000억을 또 한다고 그러니까 신한지주도 비상 걸렸죠. 그래서 목표가들 증권사에서 전부 다 모조리 다 목표가 하향 조정하고 신저가 깨고 내려가고 개인만 죽어라 샀죠. 봐요. 기관 외국인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런 것이 투자를 정석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왜 제가 그랬잖아요. 이때가 가는 거다, 이때. 자, 이때가 지금 갔다. 왜 그러냐. 이때는 시장이 상승할 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그저 이 은행주들이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예대 마진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갔던 겁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기준금리 떨어뜨려. 지금 예금금리가 1%도 안 됩니다. 그런 걸 보고 또 이번에 뭐 경부에서 뉴딜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 역시 뭐 목표 수익률이 1.5%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 아니 1.5% 우리 수익 보고서 펀드 가입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템플턴 19가 지금 이 하나 산 것만 해도, 하나 솔루션을 지금 산 것만 해도 얼마요? 180몇%가 나갔는데. 그죠?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들고 나가는 건데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수익을 다 버려버리시겠다? 어떻게 여러분은 해야 되는지, 투자의 기본 정석으로 가는 길을 배우셔서 올바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고, 자녀 계좌, 제 방엔 끊임없이 그럽니다. 자녀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자녀 계좌를 만들어서 자녀를 경제적 자유로 만들고 본인 역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오늘도 한번 종합, 투자 종합을 한번 가보면 어떤 일을 벌렸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연금이 오늘도 자그마치 예, 907억을 팔아먹었습니다. 이렇게 팔고서 연금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연금이 고갈되는 상황을 스스로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실제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관 외국이나 개미가 더 전부 다, 그죠? 모두가 동학개미가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공이 사들였습니다. 기관 외국인 계속 팔면서
아직도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사실을 겁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 기관 외국인은 이제 그런 종목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좋은 종목들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살라니까 개인들에 대한 물릴까 봐 부담스러워서 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이용해서 시세가 가고 있는 개미, 동학개미의 장에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해서 이번에 경제적 자유를 확실히 누르는 투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 투자는 정석으로 가는 길이지 5% 오치기가 아닙니다. 오치기를 빨리 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수익이 커진다는 거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